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힘들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리고 많은 걱정이 많다.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와 비슷한 일들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뭐 건강에 관련된 거, 경제에 관련된 거,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 자녀에 관련된 거, 다양한 문제들을 다 겪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은 그런 문제를 우리와 똑같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들은 그것을 넘어갈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들이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넘어설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힘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걷는 것도 힘들다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힘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숨 쉬는 게 힘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또 무기력해져요. 심지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 1위예요. 왜냐? 청소년 때 우리가 볼때뭐 힘든 게 있어?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소년도 피곤하고 소년도 곤비하고 심지어 장정도 넘어진다. 여러분, 나이 드신 할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고 이게 젊은 사람들도 조금만 어려움 오면 도리어 요즘은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힘이 더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못 견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육신적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육체적으로 젊다 뭐 건강하다 이거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젊은이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다 자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고 똑똑하고 돈 많아도요,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현이 재미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거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독수리에 비교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장점이 뭐죠? 독수리의 장점은요, 우리는 산이 있으면 굉장히 높잖아요. 걸어가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독수리는 날아가 버리면 굉장히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세상 사람이 생각지 않는 힘으로 그 문제와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을 걸어서 넘어가 버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날아가면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힘 없으면 뒷동산도 어려운 거고요. 계단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저 계단 올라올 때 나이 드신 분들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설치해볼까? 좀 오시는데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더니 그 옆에 그 사무실 헐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되거든요. 왜냐? 이 계단이 힘없는 사람은요, 큰 장애물입니다, 저게. 근데 애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얘들은 뛰어다녀요. 막. 세영이는 저번엔 네 칸을 뛰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칸을 퍽 뛴. 걔들한테는 거의 장난감이에요. 놀이터예요. 힘이 있으면 놀이터가 되고 힘없으면 그 계단이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을 날라서 넘어가듯이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건 뭐 우리가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고 우리가 뭐 좀 안다고 능력 있다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삶에서 여러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계속 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조카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조카하고도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계에 온 거예요. 야, 이게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양보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일을 갈아도 안 되고 안 될 때 있습니다. 그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인데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서 처음으로요 생각을 딱 고쳐먹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을 얻어자. 그날 제단을 쌓는 날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비예요. 신비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야 신비한데 신기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위로부터 주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뭔가를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 나에게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여러분이 원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자녀로 삼은 게 맞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진실로 구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다고 성령 충만이 오나요? 예, 옵니다.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이 소원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 얘기 한 줄 아세요? 스승님, 저는 갑절의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왜 한 줄 아세요? 그걸 원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참 어려운 걸 나한테 구한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너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원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는 했을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야, 나 힘든데 좀 도움 뭐 좀 힘 좀 되어줄 수 없어? 라고 사람한테는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이걸 원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진지하게 한번 원해 보세요. 주님이 빌립보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놓고 너에게 소원을 놓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힘이 있어야 사업 이전에 사업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한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세요.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이 힘이 있어야 사업 이전에 사업이 풀리는 거예요. 공부 이전에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해서 됩니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게 있고 힘을 내는 게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힘을 내보세요. 그거요 의지로 몇 번은 버티지만 힘을 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을 내서는 못해요.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 뭐 기분 좋으세요. 뭐 기분 좋고 막 그러면요 힘이 나면 어때요? 이게 상상치 않는 힘도 나와요. 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냈지? 힘이 나면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낸다니까요. 근데 힘을 내보세요. 이를 악물고 그거 오래 못합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계획할지라도 네가 그걸로 아무리 몸부림을 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제가 전에 한번 수련해가지고 어느 그 중직자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참 재미난 부분이었어요. 그때 같이였는데 자기가 왜 복음을 들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요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염소가 제일 편하다고 어디서 들었대요. 염소가. 그래서 염소를 산을 하나 얻어가지고 방목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많은 돈 들여서 염소를 샀대요. 근데 그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염소가 다 감기 걸려서 거의 다 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그 염소가 감기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돈 들여서 다 폐사했대요. 아 정말 왜 나한테 갑자기 안 오던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엔 소를 해야 되겠다. 그 소를 샀대요. 그게 또 광우병이 번져가지고. 그것도 안 돼. 그 얼마 있다가 그러면 오리나 닭을 좀 해봐야 되겠다. 조르독감도 걸려가지고 한 거마다 다 안 되더라는.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야 이게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힘을 얻지 못하면요 무능과 한계라는 곳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힘이 없이 아무리 수단을 부려본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본들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뭔가 막 하면 잠깐 되는 것 같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 그래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 불신자들을 이렇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전혀 받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한 부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될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 숨기고 있어요. 다 포장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잘 된다고 어떤 걸 가지고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문제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인생은 다 같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다르고 집이 다를 뿐이지 인생에 겪는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힘 없으면 어쩌면요, 불신자처럼 살거나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돼요. 아니면 불신자 심부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 겨우 버티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힘이 있어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살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너 그저 숨이나 붙어서 겨우 견디며 살아라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처음에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 버티는데 거기에도 연연했다니까요. 그래서 조카하고 관계도 안 되고 뭐 먹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 하나 인생 하나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하나 좀 해결되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거기에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가병만 318명. 나중에 그 근동에 일어난 전쟁도 아브라함이 가서 다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가 있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데까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목표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 목사님 저는 뭐 가정 하나도 돌보기가 힘들고,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거. 그건 여러분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최하로 낮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부르실 때 그렇게 안 불렀어요. 아, 전 배운 것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출신들을 불러서 세계를 살려서 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는, 그래서 내 동기 딱 내려놔야 돼요. 내 동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보여요. 영적인 거 의외로 안 보입니다. 자꾸 내 생각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실체를 아는 것, 이것이 신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 그거에 하기려고 여기에 그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는 방법. 그러려면 그 사람들 만나야죠. 방송국 틀어보세요. 교양 시간에 세상 사는 처세술은 더 잘 얘기해요. 그거 필요하면 그것 가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아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저 높은 산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 인생의 비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셉 얘기 보세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앞에 왔었어요. 노예로, 죄수로, 그야말로 태산보다 높은 산이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얻으니까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노예의 상황도 죄수의 현 상황도 다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리석었던 건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11장에 보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했어요. 그 형제들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거였다. 나 혼자 하나 똑똑해 하는 거 많어. 그게 사실은 우둔한 거다. 그 세상 사람이 말한 그거 알량한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세상 살아간다고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이 그거였어요. 도리어 이방인들, 자 쓸모없고 무지라고 우둔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었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 이게 신비한 일이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쓰임 못 받고 어리석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 그래서 뭐라고?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음이 도리어 저 어리석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이것이야말로 신비한 게 아니냐?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의 그 똑똑하던 사람들은 로마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저 갈릴리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고난밖에도 기다리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안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강한 자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신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신비한 비밀을 아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인가? 여기에 질문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지혜롭다는 이들을 안 택하고 저 어리석다는 왜 이방인을 들어 세계복음화를 했을까?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원죄에 관해서 몰랐어요. 사람들 원죄하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죄.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죄에 관심 없었어요. 대부분이 자범죄만 심각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어느 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게 장애인이죠, 이 사람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게, 장애인된 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참 자범죄, 행위에 관한 거예요. 뭐 부모님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큰 죄를 졌거나 뭐 잘 실수한 게 있고 본인이 뭔가 잘못된 게, 이래서 이런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잘 되면 어이구
뭐 전생에 복을 받을 일을 했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뭐 부모님들이 뭐 잘못했나 뭐 꼭 뭐 행위를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딱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아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장애 문제는 예수님은 문제라고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장애, 어떤 뭐 실패, 어려움,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와, 이거 심각한 문제냐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건 문제거리도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도리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완전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그게 문제라고 보이냐?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려고 주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 거지. 그게 뭔 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인 제인 크로스비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자 찬송가 작사가 있어요. 그분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듣지 못하지요. 보지 못하지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9,000편의 찬송가를 졌어요. 눈 보고 듣고 보고 다 해도 사람들한테 상처만 죄 주는 사람이 천지인데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9,000편의 찬송가를 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주고 삶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아주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 장애를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벌 받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건 문제도 아니고 그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야. 시각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사지멀쩡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 질병?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전 진짜 문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 날마다 잔치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날 그 인생도 한계가 왔어요. 어디 갔냐?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 설사 그는 구별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런 천국 갔습니다. 그 얘기는 잘 사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 같냐라고 하는 내세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어지는 환경이 여러분의 불행의 요인이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잠깐의 어려움이 그게 장애가 아니고 그게 무슨 죄의 결과도 아니고 무슨 저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게 더 문제라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겪게 될 저주는, 이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좀 뭐 배움이 없다, 좀 뭐 건강이 없다, 이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원죄를 졌으므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단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졌으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게 되는 거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건 너희들이 바보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바보야. 그걸 못 알아들었으니. 누가 진짜 지혜로운 건 줄 아냐?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비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 중에 돈 좀 있고 성공 좀 했다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이 복음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를 모르니까 두 번째, 원죄의 해결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원죄 해결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냐?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만나는 줄 알고 착하게 살면 만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한 군데도 써 있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10절절로 22절에 보니까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난 하나님 만난 게 아닐까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게 만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간단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뭐라고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라.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알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내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구원자를 말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독생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착하게 사는 자가, 선행을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역시 신앙인들 중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걸 모르고 막 열심히 뭔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참 고달프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니까요. 구원은 신비예요. 구원은 신비. 그리고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건 하나님이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죠. 아니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한테 노력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몰랐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져 있었다. 이미 다른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른 방법, 주장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있는 그대로 이게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되겠어? 이게 뭐 맞겠어?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마음은 굳어져 있고 그의 귀는 이미 둔하고 그 눈은 감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11장 8절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는데 어렵냐면요, 그 유교가 들어와 있어요. 유교. 유교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성경을 내가 유교 관점에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교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유교로 해석을 하는 게, 유교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딱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의 그 부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훌륭하잖아요. 조상들로 갖다 대비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그러니까 축복받을 조건은 가졌는데 실제는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첫째장부터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 만나가지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상황 되었고 또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정작 복음은 본인에게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 그러게 이거 뭐예요? 복음으로는 원수고 분위기 배경으로는 사랑받은 자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덕분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됐는데 정작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러면 복음으로는 원수 돼버리고 영적인 집안의 분위기상은 사랑받은 자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과거에 딱 내 모습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그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저기 스님이었었다니까요. 초기에. 그 왜 됐냐 그랬더니 먹고 살 게 없어서 됐대요. 스님 되면은 이렇게 적선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 영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만의 한용운 그 같은 게. 그래서 그 영랑사 그 절은 스님들이 독신이 아닙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은 결혼을 하는 절인데 아버님이 결혼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동네 다니면 이렇게 거지로 구걸하기엔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승복 입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존심이 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랬던.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어머니 덕분에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전적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내가 그 환경에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제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분위기로 말하면 난 사랑받은 자죠. 영적으로. 그런데 한동안 제가 복음을 전혀 몰라서요.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가거나 교회를 억지로 가거나 끌려가거나 가면 재미도 없고 아 내가 왜 와야 되나.
남들 다 주일날 되면요 애들은 다 개구리 잡으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 신경질 나고 남들은 다 메뚜기 잡으러 가는데 나만 교회가 앉아있는 게 너무 짜증나고 우리 시골에서 노는 게 딱 두 가지 개구리 잡거나 메뚜기 잡거나 그 유일한 게 노는 건데 여름 되면 이제 거기가 당진 근처니까 바닷가가 있어 거기가 애들 맨날 물자구 치는데 나만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앉아있으면요 막 애들 물자구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아 나는 끝나자마자 걸로 달려가는 게 내 일이야 그러면 이제 가서 한참 놀다 보면 애들은 집에 간다고 그래 걔들은 오전부터 놀아서 지쳐가지고 간다고 나는 이제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막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막 복음으로는 내가 원수돼 있었다니까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안 거예요 야, 그러니까 비로소 이 단어가 나오고는 안 맞지 나의 부모로서도 사랑해요 복음으로도 은혜로다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슬픔이요 비극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6절에 볼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무슨 구원에서 배제시킨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자의 출현에 대해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거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슬픔인 거죠 어리석음이고 성경엔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구원자는 시온에 온다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자가 아시아에 다른 나라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올 거야 이 이야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언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이사야 59장 20절의 예언을 유대인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 올 것이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7절입니다 그 구원자가 와서 뭘 한다? 우리의 죄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건 믿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 다음에 29절이 뭡니까? 29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게 원래 한 단어입니다 원어는 부르심의 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은사와 부르심을 나눠놨더라고요 부르심의 은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후회함이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 어떻게 뭐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아니 뭐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왜 나를 택했을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말을 하지 아니신인 것이니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느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언약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완벽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순간 우리의 어떤 저주와 재앙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른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에 딱 담길 바랍니다. 전혀 뭐냐,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잘 믿으셔야 돼요.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일.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을 통해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전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70인 제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언약 가진 나를 관심 갖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설사 갈릴리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동자처럼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시대 70인 제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제자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냐, 100년의 응답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 후대를 위하여 헌신하던 분들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일에 한번 마음을 담아보세요. 우리에게 100년, 1000년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신비,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